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원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바다에 나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뭘 잡으러 왔냐면 바로 여러가지 물고기, 망둥어, 뭐 우럭, 광어 막 이런거 잡으러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망둥어 한 두 마리 정도 잡아놨어요. 두 마리 정도 잡아놨고 계속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히는 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투대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와, 지금 같이 온 친구가 망둥어 잡았어요. 망둥어. 오, 진짜 못생겼다. 뭔가 좀 귀여운데요? 망둥어가? 일단은 빨리 이제 바늘 빼고 이제 물속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망둥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잠시만요. 이거를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생긴 이제 망둥어입니다. 망둥어. 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잡아서 집에 왔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매운탕인데요, 뭐 저도 망둥어를 잡아본 것도 처음이고 망둥어로 매운탕 먹어본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 망둥어가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에요. 자, 미리 손질해놓은 망둥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이렇게 제가 머리 따고 내장 다 빼고 이렇게 손질해놨습니다. 이 친구가 제일 컸는데 제가 먼저 손질해버렸어요 이미. 아,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다 손질해놨어요. 제가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그냥 다 빼서 이렇게 손질해놨습니다. 이제 이 망둥어로 빨리 매운탕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좀 부수적인 재료들을 준비했는데요, 뭐 쑥갓, 그리고 팽이버섯, 파, 다진마늘, 그리고 고추, 양파, 다시마, 무, 그리고 생강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망둥어 손질해놓은 거입니다. 자, 일단 만드는 건 제가 좀 간단하게 찍고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무와 다시마를 넣고 한번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망둥어 매운탕. 망둥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 잘 익었어요 아주. 여기도 망둥어 들어있습니다. 지금 뭐 갖가지 야채들하고 이제 무, 뭐 여러가지 해서 다 들어있는데 제가 한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버섯부터 이렇게 넣고 망둥어 한 마리, 망둥어 한 마리 먹어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망둥어 살을 좀 발라서 먹어볼게요. 와, 탱탱. 와, 진짜 부드럽긴 하네요. 살이 엄청 부서져요. 사실 제가 양념을 잘못한 건지 좀 맛이 맹맹하긴 한데, 진짜 저희가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비린내 하나도 없고, 이게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요? 깨끗한 맛이에요. 진짜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써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완전 최고예요, 최고. 매운탕인데 되게 깔끔하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망둥어도 또 많이 안 들어갔는데도 꽤 맛있고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망둥어를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운탕을 해 먹었는데요, 사실 또 잡으러 가고 싶어요. 망둥어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한 6마리 정도 잡았는데 좀 더 했으면 훨씬 많이 잡았을 거예요. 제가 시간상 좀 짧게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었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서 망둥어든 뭐든 여러가지 잡아서 제가 매운탕을 한번 더 끓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매운탕을 끓여먹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